어디서 이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엄마보다 민수 아저씨를 더 사랑한대. 과자 먹고 싶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캐릭터든 염정화화 시키는 연기의 장인 염정화 씨. 너무 예뻐요.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염정화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살짝 긴장이 되는 거죠. 와, 귀여워. 얼굴 너무 작으셔. 진짜 자, 우리 함께 할 가수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BTS. 노래만 듣는 염정화 씨. 염정화 씨 축하합니다. BTS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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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승부 정말. 들어보죠. 들어보죠. 자, 아미와의 정면승부. 자, 잘하겠는데. BTS입니다. BTS. 자, 아미와 함께하는 BTS와의 대결. 자, 2020년 신곡 10월에 발표한 세비지 러브입니다. 세비지 러브. 뭘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비지 러브라고요. 세비지 러브. 세비지가 뭘 아니 영어로 세비지가 뭐예요? 세비지가 야수, 야생적이. 날고기 사람. 야만적. 세비지 러브입니다.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염정화 씨가 지금 전혀 알아요. 그 노래. 어? 그 노래. 어? 그렇지. 근데. 영어, 어떤 느낌? 영어 가사요? 영어 가사 아닙니다. 이거 영어 가사 아닙니다. 이거 좀 제가 동현 형님 뒤에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됐어. 아니, 뭐 얘기를. 아, 하지 마. 하지 마. 저희 집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 이거 보라고 했는데 전부 다 영어인 거예요. 중간에 한 세 줄만 우리나라 말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아, 기억이 나요? 근데 가사 기억나냐고. 제가 뒤로 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까? 야, 오늘도 속아본다. 진짜 속아봐. 아, 오늘 한번 진짜. 이건 그럼 아예 시합 범위를 아예. 동현 씨가 이 정도 활약해주고 또 염정화 씨가 그럼 그 그러니까. 부분을 또 채워준다면 아 느낌 좋다. 가보자고요. 오, 세비지 러브. BTS는 대박 그룹. 인생은 아름다워는 초대박 영화. 으쨔. 분위기 좋습니다. 아, 동현이 형 저란다 저래. 형 그렇게 안 일어날 거면 지금 창피하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뭐야 어디 갔어? 동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동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오셔야 자 그러면 진짜? 김동현 씨와 염정화 씨 같이 갈게요. 네. 진짜? 같이 갈게요. 염정화 씨도 같이 갈게요. 써 바로. 진짜? 같이 가셔야 되죠. 와 동현이 형 진짜야 어? 이번에? 같이 가셔야 되죠. 아니요 앉아 계실 테요. 앉아 계실 테요. 잠깐. 이게 말이 안 돼. 일본 아는 부분이 나왔어요. 야, 그 자리에 동현이 형이 갈 줄 몰랐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1차전 노래 듣고 나서 동현이 형 뒤로 데리고 가서. 아 이거 제가 오늘 한 판에 끝나요. 제 꿈입니다. 그게. 자 우리 황혜영 씨가. 잠깐만. 어 진짜? 잠깐만요. 왜요? 진짜요? 어? 진짜요? 아, 난 이런 경우 처음인데 왜? 어, 너니? 형, 나는 다 뭐야? 아, 뭔데? 얼마 없는데? 정아 씨도 있고 다 적었어. 자, 염정아 씨부터 오픈합니다. 바스바 오픈! 아미 어? 어? 써 내려갑니다. 어? 어? 써 내려갑니다. 어? 어? 써 내려갑니다. 뭔가에 홀린 듯 뭔가에 홀린 듯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인가 조금 있다 사라지는 구수합니다. 네, 멜로디가 사랑이란 태연 정화 선배님이랑 비슷해요. 같아요? 파스바 오픈!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라 조금 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라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자, 신동 씨 파스바 오픈!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인가 문세윤 안 봐도 됩니다. 똑같아요.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다. 이 멜로디를 염정아 씨가 만들었는데 중독성이 강하네.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야 적하면 사랑 아닌가 속았다.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랄까 적거리보다 사랑하는가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라 조건이라 따따따따따따 아 그래 조건이야. 예. 마지막에 그리고 오르르르 가다가 사랑하는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들붙인 한말 사랑하는가 키바스바 오픈 하나 둘셋넷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이 온다 조금 있다 붙은 날 정말 사랑하는가. 오 근데 키가 다르긴 다르다. 되게 비슷하게 쓴 거예요. 키가 확실히 다르구나. 야 저걸 지금 됐죠? 동현이가 하고 있어. 저기 동현 씨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키, 고생했어 잘했어. 키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현 씨 우리 유승현 씨는 어떤지 같이 또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스반 오픈! 선전했어. 하나 둘셋넷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인가 사랑하는 오. 네. 장족의 발전이에요. 첫 번째 문제에 비해서 많이 쓰셨으니까 엄청난 발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순간의 여러분 저 거만하고 교만한 눈빛을 웬일이야. 진짜 이거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했구나 내가. 파스반 오픈. 대박.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또 다른 감정의 나열이죠. 야 나열? 야 나열? 감정의 나열. 오, 와 대박. 근데 잠깐만 또 다른도 있어요? 또 다른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순간이 순간에 두 번째 줄에 지그재그 돼 있는 게 이게 쫙 펼쳐지나요 또? 이거 완전 펼쳐져. 진짜? 진짜로? 네. 갑니까? 갑니다. 진짜요? 안 해요. 살살살살 조건이 지워져라. 지워져라. 들붙지. 아 넌 붙지 그래서? 우와! 우와 맞다. 와 대박이다. 좋습니다. 원샷을 일단 드릴게요. 와, 2라운드 대박. 첫 박스 인형 대박. 가장 야, 많이 맞춘 분 보여주세요. 빨리. 우와 이런 날이 오다니 이런 날이 오다니. 자 우리 드디어 평강공주의 내조가 통했습니다. 와~ 드디어 한 번 맞췄다. 여보 여보 제발 놀토에서 제발 키 역할 좀 해 여보. 여보 여보가 보고 있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하유라 진짜 연습 많이 시켜줬는데 드디어 내가 드디어 한번 했어. 이번 편 꼭 보고 이건 진짜 대대손손 물려서 보자. 대대손손 물려서 보자. 진짜 이런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대대손손. 그럼 이거는 녹화해놔야 돼. 자 이제 글자수 오픈합니다. 글자수. 글자수 맞으면 끝이야 끝 이거. 자 오픈. 사랑이란 29 글자입니다. 7 글자 떴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맞네? 우와. 옛날이 아닐 수 있어 마지막 줄은요. 넌 날인지 정말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혼란을 느낀 화자의 심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딱 맞아, 딱 맞아. 그렇지. 감정의 나열. 예. 앞부분 가사입니다. 우리 정국 씨가 불렀네요. 와 가사 딱이다. 진짜 완벽해. 맞네. 와 동현은 멋있다. 형 진짜 뭐야? 이렇게 맨날 아는 노래 나오면 좋겠어. 지금 딴 거는 다 맞고요. 정말이랑 넌 날. 와 형성이
그렇지. 그래서 써도 되겠어요? 염정아 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품청이 가야죠. 갑니까 품청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신다고 하네. 가시는 거죠? 궁금한데 봐. 넌 날 정말 사랑하는가, 넌 날 사랑하는가 중에는 어떤 게 넌 날 사랑하는가. 아, 정말도 네. 맞는 것 같기도 하네. 정말이 맞는 건지 물어볼까? 그래, 아니 넌 날이 맞는지 물어봐야지. 아, 넌 날? 아니, 아니, 아니. 정말이나 넌 날 중에 답이 있냐? 자, 그러면 품청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문합니까? 유승용 씨. 승용 씨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청아! 청아! 품청아! 조건이 다들 붙지? 정말 혹은 넌 날 사랑하는가 해서 넌 날이 맞습니까? 넌 날이 맞습니까? 하나, 하나, 둘,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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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요,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미안. 끝났습니다. 아니요,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네.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 정말. 근데. 네. 자꾸 난날 정말보다는 뭔가 넌날 이런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면 난널이라고도 신화하면 가사가 아니 난널 사랑하는 것도 완전히 말이 되지 난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둘 중에 하나 물어봤어야 돼 어감이 어감 둘 중에 하나 물어봤어야 돼 어감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아닌데 자 어휴 아닌데 자 어휴 오늘 날짜 아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아니고 동현 씨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형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닌데 아까는 또 뭐라 그러놓고서 또 유승준 씨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들었던 것 같은 아, 안 들었나? 그냥 정말로 가는 게 제일 정말로? 한번 품청이를 본인 마음대로 하신 유승용 씨가 출발하시죠 또? 예예 예. 출발! 저기? 예 출발! 또? 출발 너해 근데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봤을 뻥튀기 가긴 했는데 둘 중 정답이 있냐 물어본 것보다 넌 나를 아니라고 확인받은 게 훨씬 나은 거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그거는 지금 언뜻 들었는데 어, 뭐, 비올 때 이사면 잘 살아고 비올 때 결혼 긍정적인. 아까 야, 우리 문세윤 씨. 챔피언스 올 때까지만 해도 멋있었는데. 네. 사람이 너무 작아졌어요, 사랑이란. 지금 유승용 씨가 바스를 썼고요. 와우. 이보다 완벽한 바스는 없었다. 왜요? 이것은 바스인가 가사집인가. 자, 준비되셨나요? 네. 불러. 주세요. 시작.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날 조건이라 들붙지 정말 사랑한다 이보다 완벽한 파트는 없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과는 과연 진짜? 당연히 아, 진짜로 아니라고 김동현 결과는 매미킴 실패 실패 아,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저 껍질 봤을 때. 이것은 봤습니다. 가사집인가? 머리야. 머리야. 역시 프로십니다. 아이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금방 적응을 하셔가지고 깡댕이. 어디가 틀린 거지? 자, 지금 염정아 씨 충격에 빠졌고요. 아, 어쩐지 이게 순탄하게 흘러가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환했던 1차는 진짜 안 되네. 드리면 들을 것 같아요. 아, 이거 70%도 그냥 맞춰 듣자. 70% 듣자. 2번 듣게. 자, 우리 승윤 씨는 뭐 힌트 땡기는 거 없습니까? 저 요거. 70%는 70%의 속도로 천천히. 느리게 든.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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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냥 사석에서 술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낌이 뒤에 말이 들렸어 나는 아 대박이다 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원하는 거 없습니까? 70% 가면 알 것 같아요 70% 한번 느껴보고 싶다 두 번 누르면 이건 끝이야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70%로 들려 드립니다. 듣자 쓰자 무조건 스크랩 먹자 으쨔 느리게 나와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 나 조건이 다 들붙지 남을 사랑하는가 남을 사랑하는가
낯널이었네. 낯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 낯널이야. 어, 정확하게 들려.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바로 갑니다. 나 나열이 진짜 안 돼. 나열이 안 돼. 나열 확실해. 나열 확실해. 확실해? 원래 속도. 동현이 다음보다 이거. 나열 안 들려. 나열이 안 들려. 정인 나열. 동현이 멋있다. 맨날 안 올려. 원래 속도로 갑니다. 트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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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이 중추나? 바로 가나? 어, 바로. 바로 바로. 난널 사랑하는가? 됐습니다. 나열이 진짜 난널이 어렵다. 난널이었어. 아예 정답이 눌리네. 자, 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사항. 우리 그러면 아미 이슈. 그렇지, 가셔야죠. 염정아 씨가 가셔야죠. 아미, 아미. 감사합니다. 동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 김동현 씨 오늘 활약. 야, 와, 이거 어려운 거 잡은 건데. 이거는 나열을 몰랐으면은 거의 잡히는. 잠깐만, 불러 주세요.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에 나요. 조건이 다들 붙인 난 널 사랑하는가.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갑니다. 결과 오. 보여주세요. 이거 맞지? 맞아야지. 이건 이거. 자, 과연 이거 틀리면 100%야, 없어. 이거는 뭐. 결과는? 이거 틀리면 동현이 형 하차해야 돼. 하차하는 거야? 이거 틀릴 수가 없어. 결과 보여주세요. 아니, 어? 설마. 아, 나 좀. 맞아. 정답이야. 던전. 실패! 던전. 실패! 던전. 실패! 던전. 실패!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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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말 했어. 나 그 말 했어. 아, 뭐야! 근데, 아, 내가 안다고 할 때부터. 아, 잠깐만, 잠깐만. 이름 맞지? 선배님 봐. 진짜? 근데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우리 틀린 거 맞지? 아니, 근데 이거 어디지? 넌 나열이 없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3차에서 여러분 못 맞히잖아요. BTS와의 대결. 10번의 대결을 딱 한 번 실패가 하는데 그게 아미가 오신. 되게 심각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과연 아미 자격이 있는가. 아미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로 똘똘 묻혀서 세비지 러브. 들어보자, 들어보자. 아니, 근데 애랑 의미는 다름이 또 붙어서 있어야 맞나? 먹자, 무조건 먹자. 으쌰! 애로 하지. 그래, 저거 아니면 없어. 그래, 순간에 아니면 없어. 그걸 못 잡았어. 근데 저 키 표정이 좀 무서운데. 뭐 있어? 키 뭐 또 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뭔데? 오늘 순간 의? 그분이 너무 안 오셔요, 제가. 아, 자기 자신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얼른 왔다. 얼른 왔다, 얼른 왔다. 나한테 왔어. 내가 좀 웃었어야 돼. 진짜 가끔 들르시는데 키한테 있던 분이 나한테 그냥 계속. 자, 동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발. 대대손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있는. 야, 여기서 틀리면 수그레는 영영 못 먹는 거야. 중간에 지금 3차 시도 불러 주세요. 사랑이란 어쩌면 순간의 감정의 날 조건이다를 붙인 난 널 사랑하는가. 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화면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거 틀리면 진짜 화면 갑니다, 갑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이로써 여러분들은 최종 실패를 하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시 틀어줘. 다시 틀어봐. 난 뭘이야? 난 뭘 사랑하는? 난 뭘 사랑하는? 아니, 순간 감정에도 틀렸네. 나열도 그래, 그냥 맞아, 처음에. 남을 사랑하는가? 씨가 원샷 받은 날 실패. 실패 쉽지 않아. BTS 최초 3라운드 실패. 끝! 우지치 받아. 네 엄마와의 인연은 18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말.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기 싫지.
암이에요, 암. 어, 진짜 미쳤어. 나 죽는데, 여보. 쓸모없는 인간이 계속 살 거야? 이게 어디서 샤갈머리 확 찢어버릴라.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대체불가 배우 염정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토의 두 번째로 출연한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된다. 정아 씨는 놀토 두 번째죠? 맞아요. 예예. 예. 출연 당시에 BTS를 너무 좋아한다.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동현 씨가 BTS 노래로 원샷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죠? 연습했던 노래. 세미 러브. 세미 러브 연습했던 노래.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BTS. 진짜 미쳤어.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우와.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을 구경하고 가셨는데 정작 그날 기억에 남는 멤버는 동현 씨가 아니라 태연이었다. 야 그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래끼. 네. 왜? 태연 씨가 그때 네. 놀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맞아.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센스에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센스에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태연을 믿고 좀 한번 가보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태연을 믿고 가자. 지금 키가 없어요. 그게 없다. 엄청난 센스에. 그리고 동현 씨는 사실은 그 노래를 네. 집에서 공부를 해서 연습을 네. 했는데 제대로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하나 때문에 최종 실패했죠. 난인가 완전 실패했죠. 네, 완전 최종 실패했어 그날. 난인가 넌가 글자 하나 때문에 네. 그 뒤로 연습 안 하잖아요. 기가 죽으셨는데 그 뒤로 아예 연습을 안 하시고 하나만 정민 씨도 두 번째예요. 놀토 방문 네. 두 번째인데 붐에게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낀다. 인터뷰에서 저희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니 그때 그 앞에서 연기를 너무 못하셔서 맞아요. 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당한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정민 형님한테 와서 원포인트 레슨을 그렇지. 맞아, 진짜 받았어요. 비싼 척이란 비싼 척! 아니 뭐 가만히 있는데도 연기를 하세요. 아니 입이 왜 벌어져요? 맞으면 오늘 형 말씀 받아, 연기를 했으면 받아요, 선생님들한테. 맞으면 딴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종이를 꺼내서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냥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뭐 하는 이렇게 단어가 나왔어요.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널! 아니, 자.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 정민이 형의 원포인트 레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따가 정아 선배님한테 한 번 더. 네.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또 찾아. 야 예. 진짜 무슨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또 찾아. 야 진짜 무슨 복이야. 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연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열심히 한번 맞춰볼게요. 협의 중요한 거 할 수 있게.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한번 맞춰볼게요. 저는 뭐 모든 흡수합니다. 좋아요. 리셋시켜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배우분들 오셨잖아요. 배우 세 분을 위한 맞춤 게임. 오랜만이네요. 맞춰봐 홈즈. 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어려워. 잠시 후 LED 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집이 나와요. 그 집을 보고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어려운데. 집을 맞춰주시면 돼요. 한 명 빼고 다 먹습니다. 개인전. 개인전. 상의도 하지 마세요. 나만 맞추면 돼. 첫 번째. 겁을 줘. 첫 번째. 빨리 맞춰야 돼. 오픈. 그냥 나 했어. 뭐야? 무슨 집? 드럼 무슨 뭐야? 집? 드럼 뭐지?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정아 씨,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뒤에 한자가 월. 한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월. 약간 부자 부자 아니야? 태연, 효린의 민박. 효린님 집이라서? 진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정말 유명한 작품 드라마. 그거? 자, 동현. 풀하우스? 집이라서? 10회. 드라마? 드라마 완전 음악 관련 드라마입니까? 아닙니다.
박살! 어? 커피 프린스 3호점! 커피 프린스 3호점! 90% 정답! 어? 90%! 주변수 90% 정답! 몇 호점이야? 체인점이었어 거기? 90% 정답! 박살! 동료 빨랐어요. 커피 브랜스 1호점. 잠깐 브런트나고요? 프렌즈! 바램 브런트나고요? 프렌즈! 바램 브런트! 커피 프렌즈! 왜 오해서였어요? 브란스가 뭐예요? 브란스가. 커피 프렌즈 1호점? 커피 프렌즈 1호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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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프렌즈 1호점! 야 1등이야? 드디어! 와! 잘 들어봐. 아. 처음 아닌가? 아, 치콘 한번 보여줘요. 치콘 그냥 야 올해 1등인데 그렇지? 오 그렇지 치콘. 어저 펑핑펑숑 핑펑핑펑숑 핑. 더 숙여야지 뒤로 뒤로. 더 숙여야지 뒤로 뒤로. 와. 저 갑자기 이소룡을 어떤 거야? 어우 당연히 이거죠. 아 갑자기. 아우 엄청나. 어 취했어 취했어. 어. 잡혔다 잡혔다 커피한테 잡혔어. 뭐야? 저기 게스트들 불안하게. 정현 씨. 맥주야? 어 어 입에 묻었다. 로맨틱하게 입에 딱 묻은 다음에 저 어디 묻었어요? 저 어디 묻었어요? 저 어디 묻었어요? 아니 먹고 해야지. 먹고 해야지. 아니 먹고 해야지. 먹고 해야지. 아예 소통이 안 돼. 아예 소통이 안 돼. 닦고 하는 사람은 아니. 닦는 사람은 아니. 지금 민실 씨는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 자판을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연기를 받쳐줄 수 없어. 어때요? 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이었다고 어 과거형이야 과거형 이었었어는 두 번 썼어는 이건 완전히 이었었어가지고 예. 오늘 바뀌네 오늘 바뀌네 이었었어 자 커피 프린스 1호점이었습니다 3호점 3호점 뭐야 짭을 봤어요 예. 아이 진 봐라 진 봐 다음 집입니다 보여 주세요 어? 이 집이에요 창문 뒤쪽에 누군가가 지금 팔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팔이 맞아요? 아 키가 크시다 배우가 여러분 팔이 아! 민씨 민스씨 썸마이웨이 실패 아, 아, 어.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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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의 양지 아니, 아 잠깐만 필름이 그게 지금 아니야. 화질이 이렇게 좋은데 자 뒤로 찍었어 실패 여러분 팔이 천만 영화 중 하나고요 어? 영화요? 예 정화씨는 맞춰줘야 되는데 예, 정화 씨는 맞춰줘야 돼요. 나 천만 영화 없는데? 나 천만 영화 없는데? 아니, 관계가 있는 분. 아. 염정화 씨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과 놀토에 같이 출연을 했죠. 어? 그게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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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승용 선배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민 씨! 어, 아, 민 씨! 아, 아닌가? 극한 직업? 아니야, 그게 없는데. 실패! 나래! 나래! 농량은 다닐 거 아니야? 명랑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야? 어. 이수진 장군님 집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이성룡 씨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넉살! 넉살! 쓰리 어, 7번 박의 기적? 네? 7번 박의 기적? 네? 7번! 세윤! 세윤!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너 도대체 뭘 본 거야? 똑같지. 아, 녹차 요걸로 마셔. 요걸로. 어, 이거 해가지고 넉살이 보는 마. 영화들이 자.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것 같아. 짭이야 짭. 완전 아 유승용 씨가 또 예 다음 보여 주세요. 자 어떤 집일까요? 오, 야 궁이 나왔습니다. 민 씨 나왔습니다. 민 씨 사도. 오 사도? 도전하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실패. 아. 실패. 아. 드라마라고? 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드라마? 드라마? 아. 민스 씨 마지막 민스 씨 뭐라고요? 슈룩? 오 맞다. 슈룩? 오 맞다. 발음 정확히 들어봅니다. 아, 맞나 보다. 슈룩 드룹. 드룹이요? 슈룩 드룹. 슈룩 맞나 보다. 하네. 하네. 슈룩.
르브. 르브? 르브. 뭐라고? 무릎할 때 르브. 피읍, 피읍 받침. 아니, 으. 루브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르브. 루브. 아, 으에다가 비읍.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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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은세 씨가 두드리니까 되네요. 조금은 슈룹입니다. 왜 어딘데? 자, 두릅 아니고요. 슈룹. 어떤 거 땅콩으로 갑니까? 쑥으로 가겠습니다. 아, 쑥으로 가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자, 가는 길에 예 또. 그냥 전통차 한번 드시는 것 같아. 그러네. 와,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맛있어. 이 밑까지 같이 저어서 마시니까 이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하고 나뒀어. 적당히 그 쑥의 어떤 네 향이 싹 올라오면서 네, 진짜 맛있어. 예, 자. 밀수에 함께 출연했던 김혜숙 씨의 작품이었죠. 슈룹. 예. 다음 집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어우, 야, 응급실 떴어요. 의료기관? 응급실 떴어요. 명민 옛날인데. 응급실 떴어요. 명민. 초민. 택시 운전사. 아, 이걸 또. 야, 택시가 보인다. 택시, 택시 있다. 설, 야. 여기. 야, 광주가 시야가. 설, 야. 여기. 광주가 시야가.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대박이다.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대박이다. 축하합니다. 실패. 뭐야? 실패. 뭐야? 뭐야? 실패. 복식으로. 뭐지? 무슨 공주? 아, 어렵다, 이거. 지금 뭐라고 지금. 자, 지금. 영화? 정화 씨와 정민 씨는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영정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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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너랑 내가 맞춰야 된다니까. 실패! 정화 씨와 정민 씨. 어? 정화 씨와 정민 씨. 왜 두 분이 맞춰야 됩니까? 왜? 왜? 어? 민스 씨? 민씨가 나왔나 보네. 민씨가 나왔나 보네. 민스 씨? 민스 씨!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민스 씨!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은 기억할 수 없지만 영원히 나의 가슴만 희태 씨 이름은 나도 아름다웠던 나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1년 중에 5월을 제일 기다려요. 아! 뭐?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내가 제목을 몰라. 아, 그거. 예, 네, 그거. 그거 민씨 그거 민씨 잘한 거. 아, 연기 잘한 거. 와, 두 분 다 아는 척 연기 잘하신다. 아, 그거. 정민. 야, 어, 4월에 그렇지. 노래. 노래? 잠깐만. 잠깐만. 아, 청춘의. 저기 아, 청춘의. 저기 청춘의 4월. 청춘의 4월. 청춘의 4월. 청춘의 4월. 자, 아직 정민 씨. 여러분, 아직 정민 씨 발언권이 있습니다. 4월의 청춘. 실패, 90% 정답. 월만 바꾸세요, 태구. 90% 정답. 월만 바꾸래. 아, 염정아. 투, 원. 7월에. 실패. 염정아. 염정아. 5월의 청춘. 5월이지. 5월의 청춘. 정답입니다. 5월, 5월. 4월이라니. 4월의 느낌이 있으면 아, 숙이지 얼마나. 숙인 게 많다. 아, 나 숙인데. 네, 5월의 청춘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수 팀에서는 가장 적극적이던 정민 씨만 서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정민 씨만. 아이고야.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보여 주세요. 아, 집 좋다. 집. 어, 어떻게 돼요? 저거는 이거만 보고요. 이거 집 좋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실패. 탱크. 노트북. 노트북. 진짜? 정답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위에 저거 짓잖아요. 남자가. 지금 오. 위쪽에 저 울타리에. 와! 슬랭이, 슬랭이. 다음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스. 아, 어디입니까? 아, 너무 어렵다. 자, 어디입니까? 아, 이건 나래, 나래. 아. 나래. 곡성. 곡성. 아니야. 비슷하다. 실패. 집으로. 정민. 뭐라고요? 집으로. 집으로 실패. 아 뭐지? 정민. 정민.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나무. 오케이. 필름이 너무 깨끗한데. 정민 씨 약간 결승 냄새 확 나네. 실패. 자 지금 뭐 한 분이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감 있고 집이. 아
이거는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 왠지 여기서 먹는 음식들은 그쵸? 정아 씨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저긴 다 아! 아니 저기 거기잖아요! 그렇지! 거기요? 어 여기 와봤잖아요. 네 별거 보고 다 있던데요. 어. 이거 맞아 먹어야 돼. 어 그래. 내가 열무 진짜 연하다. 그치 연하지? 나 이제까지 아이고.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나는 점심 때부터 그래도 돼요? 사 먹는다고? 나 알아! 나래! 나래! 삼시세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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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설마 예능도 있어 예능도 있어 80% 정답 어? 뭐야? 넉살! 넉살 삼시세끼 그렇지 어 삼시세끼 산촌편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 잠깐만 원촌편이 있고 이게 뭐 그래, 많아요 그래, 맞아 맞아 소담이랑 고향편부터 시작해서 영월편 뭐 많습니다 정확히 삼시세끼 산속편 산속편 어떻게 실패 아니 산촌이 아닌데 아니 산촌이 아닌데 삼시세끼 산촌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오늘 넉살이 많이 줘요 산촌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산촌편 정확히 산촌편 정품 봐라 정품 산속편이 아니에요 넌 도대체 뭘 본 거야 아니 산속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저기 죄송한데 프로그램 보실 때 좀 정품을 보세요 제발 어디서 보는 거야 도대체 집중해서 보면 보여요 염정아 씨가 나왔었잖아요 맞아 맞아 예, 염정아 씨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요리 솜씨가 그때 화제였습니다 예. 아 지금 정민 씨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4명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 보여주세요 이야, 뭐야 이게 뭐야 엄청나네 이거 그냥 헬기장이 있네 헬기장이 아니 건물 조감도 아니에요 이거? 야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주냐 아이가 집일까요? 어? 건물 맞나? 지을 때 이렇게 미리 넉살! 넉살 맞아? 재벌가 막내 아들 너 이상한 거 본다 진짜 아, 그거 아닌가? 재벌 집 아닌가요? 집이야 집 재벌가 아, 정품 줘 알았죠? 정품 줘 아, 요즘에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실패 정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적 있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몇 안 돼? 몇 안 되는데? 몇 안 돼? 몇 안 되는데?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최신작. 자. 어? 아 뭔데? 최신작. 그렇지. 아 뭔데? 문세현 알아요. 문세현 알아요. 어? 탱구도. 탱구. 에? 몰라요. 에. 탱구도 알아야지. 아 제가 나 그거 아는데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최근 거 완전 최근 거. 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얼굴만 기억나고. 아 유나. 아 유나. 야야야야야야. 최근 거죠 최근 거.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 그래. 내가 아까 제주도에서 좀 급히 오느라. 8개까지 빌리신 거예요? 집에 있던 거야. 우리 그 열 받으면 뭐 받는다고 하죠? 킹 받네. 그렇지. 킹 받아. 가면 돼, 가면 돼. 거기서. 킹. 정민. 정민. 아닌데. 킹덤? 좀비. 킹덤은 조선시대 아니에요? 실패. 그 좀비 얘기. 나래. 나래. 킹스랜드. 실패. 정민. 90% 정답. 킹랜드. 실패. 랜드 오브 더 킹. 실패. 킹반랜드. 한 글자 빼고 다 정답이에요. 정민. 정민. 킹버랜드? 여기는 킹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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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넉살. 넉살. 더 킹랜드. 어. 99.9. 넉살 넉살. 넉살 넉살. 킹더랜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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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기니까 된대. 두들기니까 돼. 킹더랜드 정답입니다. 넉살 성공. 와. 제발 정품 보자. 정품 야. 보세요. 정품 보세요. 어? 어서 짬뽕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제 남은 음료는 두 잔. 멤버는 세 명. 이 중에 한 명 못 먹어요.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오픈. 신. 어 신. 3, 2. 스카이캐슬. 실패. 정민.
정민. 펜트하우스? 10. 자, 정민 씨는 맞춰야 됩니다. 아, 왜 또 계속 돼요? 아, 네네. 또 누가 나오길래. 정민 씨 맞춰야 돼요. 함께 작업을 했던 그분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 그럼 좀 맞춰줘야지. 아, 서운하시겠다.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자, 밀수에서 우리 정민 씨 같이 출연한 배우 누가 있죠? 조인성? 함께 호흡을 맞힌. 조인성. 화장실만 보고 화장실 살아? 어떻게 알아? 나랑 사귀자. 생각할 시간을 줘? 하게 보면 진짜 내 매력에 깜짝 놀랄걸. 자. 정민. 정민. 더킹. 두들기가 되잖아요. 실패. 어? 실패. 원샷 받을 때 동엽신이 동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답. 정답. 바보. 바보.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예. 실패. 위 위로 해줘야지. 위로. 위로? 나래. 괜찮아 사랑이야. 어? 그렇게 위로한다고 동엽이로 안 돼서? 그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데? 너 이거 안 들려 놀리기만 했는데. 안 들려? 힌트가 너무 이상해. 정답입니다. 자, 괜찮아 사랑이야 정답입니다. 아, 나래양이 어렵게 맞춰냅니다. 결승 가서 더 힘들었어. 아,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되면은 결승전 신동엽 대 박정민 갑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근데 그때 황정민 나왔을 때처럼. 네. 본인 작품 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본인 작품 아니에요. 하면은... 제 작품은 알죠.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한 명 못 먹어요. 보여 주세요. 어디입니까? 어? 어 진짜 오은영 박사님 집 아니야? 어린이 딱 보세요. 지금 저 구조를 보세요. 정민. 정민. 금쪽 같은 내 새끼. 딱 보세요. 어느 작품이에요? 가족... 딱 느낌이 옵니까? 저 냉장고 보시고. 어, 저기 세 명 가족 사진 있다. 그렇지. 어? 가족 사진을 찾았어요. 얼굴에 보여? 가족 사진. 얼굴 보여요? 누굽니까? 확대 안 돼요? 강영욱 선생님 같은데? 강영욱 선생님. 아, 걔는 훌륭하다. 걔는 훌륭하다. 걔 훌륭하다? 걔 훌륭이라고? 자, 아이들 용품도 많고요. 딱 가운데 책상이랑 의자 있으면 이 집이잖아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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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슈퍼맨이들 김동현 씨 집입니다. 아 그래? 김동현 씨 집입니다. 진짜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죠. 알아야죠. 이건 알아야죠. 저 가족 사진이. 아 저 진짜예요. 김동현 씨 가족 사진이잖아요. 아, 보셨어야죠. 아니. 그리고. 아 실망이에요. 아 진짜. 아 저 강영욱 씨 집이라고. 보자마자 알았어? 한 5초 걸렸어요. 오래 걸렸네. 이렇게 되면 정민 씨가 오늘 아 못 드시네. 그 여섯 번 놀래고 마무리됐네요. 아이 뭐야? 실패할 때마다. 복식 복식으로. 아 유나한테 미안하네. 유나한테 미안해? 괜찮다. 아니 그거는 그래도 4월에 4월에 노래. 안 듣는 게라 끝까지 내 영원한 부하고 사지를 그냥 뭐 한해 힙합 친구 든든하다.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신슬러 배우 박주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야 편하게 앉아서 괜찮아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주면이고요. 한혜랑은 뭐 힙합 프로 경연 프로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맞아 힙합이 선생님이 MC 신동엽 선생님 선생님 한혜 씨가 이제 선생님 가르쳐주는 랩을 가르쳐주는 랩 선생님 그때 친해졌구나. 네 그래서 친해져서 술을 많이 먹다가 친해졌는데 완전 술 친구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제가 진짜로 인정하는 동생이에요. 너무 인정. 지금 아까 보니까는 여기 인터뷰도 굉장히 지금 한혜 씨의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네. 한혜 씨는 눈치 빠르고 센스 있고 장점만 있는 노 단점맨이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노단점.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한혜가 되게 제 약간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 진짜 그런가. 최고의 칭찬. 네, 좀 약간 스마트하고. 스마트? 좀 그래. 네, 그리고.
그렇게 매너가 좋고. 아 매너. 네. 매너는 진짜 좋아. 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아니에요? 아, 눈치가 너무 빠르고 센스가 너무 좋지 않아요? 센스! 센스! 한혜 씨한테 따로 대본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협박을 약간... 당하신다면 저희 고프로에 이렇게 V라고 해주세요. 위기에서 지켜드릴게요. 예. 어 정말 흠잡을 곳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지냈길래 사람들이 아니 오늘 한혜는 너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배우받은 날이야. 배우받은 날. 아니야. 다 좋아하고 있는데 감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 다 좋아하는데 감추는 거야. 자 좋아하지. 오늘의 간식 게임은요. 친구들과 놀 때 필수 코스인 노래방 반주 퀴즈입니다. 네. 노래방 반주 듣고 어떤 노래? 노래방 반주만 듣고 맞추는 거예요. 반주만. 오늘은 특별히 기존의 노방키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해놨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노래를 불러주면 방해가 됐죠? 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자꾸 홍경미 흔들림은 좀 맞아요. 실패. 따라오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맞잖아요. 나이키 쇼 투 더 팩트 더 지호디 네가 있어야 할 거. 네가 있어야 할 거. 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오,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났어요? 거슬려서 그러는데 그 마이크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미치겠어요. 뭐예요 그게? 저기 들고 가기가 좀 힘들었어. 러비 쓰고. 아 쓰세요. 아, 다시 올랐어 무대. 아니 비가 하는 거 봤는데 멋있더라고. 엠카냐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엠카야 엠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나 이 노래 아는 노래야.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뭐야? 아, 뭔데? 뭐 있잖아. 쇼! 헷갈린다고! 저 기계로 치고 있어. 아, 뭐야 이거 플랩을. 아이! 자, 뭐예요? 라이머 외쳐야죠. 라이머! 라이머!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오와!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실패! 어? 야, 아니, 이거 하는 거 아니, 중간에 첩첩첩 뭐야 이거? 첩첩 뭔데 그거? 첩첩 뭐야? 오예! 장비가 들어왔어요. 아, 들었다. 장비가 들어와서 한번 들어줘요. 요 할때 하시라고. 노래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박자를 제대로 맞춰서 기억나요. 아, 좋아요. 이 박자를 맞춰서 춤출 때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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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가리! 해봐, 진짜. 진짜 산티. 아, 산티가 와. 자, 요게 중간에 들어가는 좀 이해해 주세요. 준비됐죠? 이거 하려고 요거 찬 거예요. 이거 누르고. 켜서. 아, 나 아는데 이거. 어. 어. 하네. 하네. 아, 오랜만에. 하네 좀 발랐어요. 야, 오늘 하네 활약합니까? 롤린, 브레이브걸스.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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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태연. 브레이브걸스 롤린. 오 예! 오 예! 축하합니다! 아 맞다! 그렇지! 그러니까 낯이 너무 이끄라고. 자, 흥이 올라와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군. 그렇죠. 아, 요즘 크림 많이 찍어 먹더라고. 아, 저거예요. 향, 향, 향. 향만 살짝 맡으려고. 맛있어. 진짜 짭짤해요. 그러니까 어, 짭짤하고 크림이 딱 그때 이제 막 마셔줘야지. 시원하게. 이거 진짜. 꿀조합. 너무 맛있어. 오. 너무 이거지. 아. 이 조합. 다음 문제입니다. 너무 좋아.
신나엽 씨. 어, 오케이. 와.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어, 준현 씨에게도 아주 유리합니다. 제가요? 제가. 주세요. 오. 이런 게 오히려 헷갈려. 헤이. 들었어요? 잘 어울려. 오, 아는 노랜데 이거. 아, 진짜. 세윤. 세윤. 좌우가 박상철. 신. 결과는 듣고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박상철. 아, 아. 어? 좌우가. 50% 답. 어? 좌우가 아니네? 그럴 자. 줄 알고 잘못 던졌지. 어? 신. 그럴 줄 알고 잘못 던졌지, 신! 박상철! 황진이! 아. 에이, 황진이라고? 정답이야? 정답입니다! 오, 진짜? 예! 허시구, 저절시구, 예! 내가 내가 다 알게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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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진짜 아, 대박 크림으로 갑니다. 블록파 놀러 오는 자, 것 같아. 무슨 맛으로 갑니까? 약간 회식 느낌 뿜 난다. 진짜. 이거 진짜 회식 아니야. 자. 어우, 야, 이거 기분. 한번 드셔보시죠. 오, 오, 오. 음료, 음료. 오. 와. 아, 옷이랑 맞추셨나 봐. 아, 진짜. 뿅 가죠, 뿅 가죠. 야, 뿅 가. MG 리액션. 아니, 동엽 씨 눈이 행복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누나의 꿈을 좀 종이별로 갖다 줘. 아, 궁금하네. 자, 다음 문제. 파워. 힙합인데? 디업. 아, 넉살. 스톱, 스톱. 넉살. 힙합인데? Is that true? 헤이. 이게 누가 지코 노래인가? 지코 오키도키? 다시 한번요. 지코 오키도키, 요. 요까지 들어간 거죠? 잠깐만. 실패! 아이고! 지코, 오키도키. 그 상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작. 실패! 그리! 이게 뭐야? 정답! 그리! 송민호 오키도키. 어? 실패! 자! 송민호 아니야? 오키도키가 아니야? 오키도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넉살 아닙니다. 오키도키로 와줬어. 오키도키 아니에요. 아니 태연이 막 뭐 오키도키를 계속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거기에 야, 들어가면 안 돼요. 아, 함정에 빠졌네. 아니야 좀 진지한 노래야 이거. 어? 진지한 노래야? 진지한 노래. 진지한 노래라고? 어, 진지한 아니, 노래야. 비트가 마이너야. 라이머. 라이머. 그 일리네어 레코즈 연결고리. 아 아닌 거 같은데. 그 손으로 시작. 실패. 자. 좀 들어봐요. 그래, 들어봐. 한혜가 지금 진지한 노래를 그래, 하잖아요. 진지한 노래. 투 체인지 롤리 아니에요. 이랬는데 걸, 걸그룹인 거 아니야? 주세요. 강남스타일. 몰라. 아니잖아. 좀. 아. 헤이, 헤이. 어? 힌트, 난 소문이 위로. 한혜. 한혜. 모모랜드. 제목은요? 뿜뿜. 정답입니다! 멋있다. 지금 어떻게 쉬어? 헤이! 헤이! 잘 왔다. 아~ 좋다! 어떻게 하세요? 알려줘. 자, 소머리 위로 들어가고 박수! 와, 이 춤을 못 살리다니. 야, 여기 살리다. 그거 제일 신난 노래인데. 이 효과에도 겉돌았어. 아, 제가 박수도 안 맞아. 아, 제가 뒤에서 보는데 신나다가 너무 슬펐어요. 헤이! 헤이! 헤이!
실패. 짠해. 이게 아, 좀 정말. 어, 왜 그러지 하다가 점점 더 가면 짠해지는데 그래도 먹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자, 자 지금 멤버 아, 지금 하는 친구들이 지금 다 서 있네. 아, 아 그러네. 자, 그래서 김유한 씨를 위한 노래 너무 어렵다. 준비해봤습니다. 들려 주세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이고 나이만 빨랐어. 김건모 서울의 달. 노래방으로 갑니까? 아 준면 누나 진짜 잘 부르네. 노래방 오케이 1번 마이크입니다. 오, 야 오늘 너무 멋있다. 아 준면 누나 진짜 잘 부르는데. 아, 자 그거에 다 하면 되겠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 네네. 그 효리 옆에서 제가 랩할 때처럼 간간히 한번 랩으로 좀 치면서. 와, 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와. 이제 불편할 것 같은데. 자 번호 누릅니다. 트루. 번호가 세 개야. 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준비야 텅 빈 방 안에 누워 두고 방 안에 생각처럼 생각에 생각 저 생각 이런저런 yeah. 생각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담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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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no 또 하루가 지나고 day by day come on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love is gone oh my god 살려주세요 사랑해 한잔 주거니 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처량해 저 달이 너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시간이 멈춘 듯해 너를 본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듯해 너를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멎는 듯해 네가 나를 보는부터 그 믿지 않았던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한순간 믿게 해준 그녀는 나의 baby 틀림없는 나의 lady 평소답지 않게 내 모습이 왜 이리 왜 자꾸 너를 보면 내가 이렇게 떨려오는지 주면 이제 내 마음을 들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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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아, 근데 아, 진짜 잼이었어. 기가 막히다고. 진짜. 나중에 꼭 해봐야지 나도. 다음 음악. 아, 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알지. 자, 맞춘다. 음악. 힙합이라고? 아, 이거. 모르겠어. 이제부터 후기야. 아 그래 그래. 원, 다 맞추고 싶어. 정답! 아 정답 안 됩니다. 뭐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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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프라이머리 자
아니. 데르데르데르 맞아. 정답입니다. 라이브입니다. 1번 마이크 살려드립니다. 아니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동현 씨도. 동현 나왔는데 같이 나와요. 나가요. 동현이 같이 나와요. 두동현 해. 동현 나왔는데 같이 동현. 두동현. 두동현 친구들 나오는 거. 동현 두동현 Let's go. 마이크 바꿔. 마이크 바꿔줘요 빨리 마이크. 마이크 바꿔줘요. 안 나온 걸로 안 나온 아 나와요. Yeah. Yo yo. Come on man. Yeah. Let's go. 너무 가벼워. 가볍게 갔잖아. 면도기라고 면도하라. 면도기라고. 아 뻔한데 재밌어. 일 끝났어 친구들과 한 잔. 내일은 너는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야. Saturday. 토요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It's not very nice. 기분이 올라. 혼이 사네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속적해서 서로의 전화 길 건네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짜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 돌려보지 마 김동현의 링에서 자니 카운터 받고 자니 김동현 턱 받고 자니 세 번째 왔어 자니 자 이제 남은 멤버는 네 명 간식은 세 개입니다 준면 누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한혜 친구로는 지금 준면 씨가 서 있어요 가야 돼요 오케이 빨리 MI 아 이거 뭐야 뭐지? 아 하는 건데 이거? 아 뭐지? 회사자 이런 건가? 1, 2, 3 일단 가수 먼저 던져봐요. 엄정아. 엄정아. 아, 엄정아. 3, 2, 1. 다 가죠. 실패. 아, 90%. 준면. 엄정아. 아니. 엄정아. 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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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아. 다 가라. 아 맞나? 엄정아. 정답. Let's go. Come on. 그리고 좀비도 플러팅이 가능한 분입니다. 작은의 화제, 덱스! 덱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덱스 함께하고요. 생겼어. 자, 그리고 세 분이 함께하는 예능이 드디어 탄생이 됐습니다. 좀비버스, 덱스 어떤 작품입니까? 자, 이 좀비버스라는 예능 프로그램 말이죠. 네. 갑작스럽게 발발한 이 좀비 사태에서 실제로 도망을 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리얼리즘 거기에 드라마성까지 부여돼 있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8월 8일 오픈입니다. 전 세계. 정말 버라이티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나래 나온대요. 나래나 있어. 아니 좀비 역할이에요? 버스 역할이에요? 저 버스입니다. 동현이 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 형 나와? 아니, 저 안 나오네. 아니, 되게 너무 안 좋겠네. 형 코하고 와, 코하고 와. 왜 이래, 왜 이래. 저 같은 사람 나와요, 거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요. 거의 저처럼. 진짜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 아, 나 라바 하지 마. 또 라바를 하네. 어때요? 덱스는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예, 예. 아무래도 계절이 겨울에 찍었지. 가을에서 겨울에 찍었지. 촬영을 했는데 근데 특수부대 이렇게 하시는데 추위 타세요? 추위 안 타시죠?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니, 특수... 추위 엄청 타요. 추위 안 타요. 핫팩을 안 놓으라고. 아니, 핫팩을 4개씩 막 하고 다녀요. 아, 특수부대신데 특수부대랑 추위랑 무슨 상관이야. 아, 저는 이미 그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 형도 격투기 선수인데 왜 아파? 맞아, 왜 이렇게 아파해? 격투기 선수인데 왜 기절해요? 아, 그건 오해예요. 아프진 않고 그냥 깨니까 기절해 있는 거지. 아파서 기절하는 게 아니게. 아니 맞아서 아파서 기절해야지 이게 아니냐니까. 그리고 우리 UDT 출신의 덱스 씨는 파이터. 동현 씨는 물론 뭐 예능인 동현 씨까지 동현 자체를 리스펙한다. 아, 그래요? 도동현. 아, 인기 최고야 진짜. 뭐 예, 워낙에 옛날에 현역 선수 시절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포즈도 막 따라했거든. UFC 때 옛날에, 이제 개체랑 때 입장하시면 항상. 아, 그렇죠. 이런 표정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예,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따라하고 했는데 근데 이런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예능에서는 완전 망가질 줄도 알고. 맞아. 네, 그런 부분에 리스펙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제 최악체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알고 있던 그 김동현 선수가 맞나? 레전드가 맞나? 그 사람은 예전에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예, 예. 사라졌어요. 아, 진짜 죽었어요. 그분은. 예전에 죽었어요. 예. 젊은 경기 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예. 아, 예. 다른 사람으로 알고. 아, 그분은. 아니, 하이에나랑 언제 싸우는 거 그렇지? 하이에나한테만 도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 하이에나? 예, 예. 하이에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형 조건은 6개월 미만이잖아. 아, 6개월 미만 하이에나. 새끼 하이에나. 덱스는 어때요? 아, 저도 이제 유니티 출신으로서 저는 수면 상태에 있는 하이에나를. 아, 수면 상태. 둘이 똑같아. 눈을 똑같아. 눈부터 싸움이 아예. 아니, 뭐 조건이 이렇게 붙네. 한 번은 수면 상태에 한 번은 6개월 미만에 하이에나.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땅은 춥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진짜. 스케치 아까 제가 스케치 쓴다고 했죠? 네. 그쵸? 아이돌 아이돌. 오늘 함께할 가수는 직캠 하나로. 어? 직캠?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한 EXID.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원조 EXID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EXID.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EXID면 그래도. 아,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EXID, 자밀라 이렇게 두 분이신. 자밀라 2014년입니다. 4월에 발매한. 14년? 뭐 이거 들어도 모르긴 하는데. 저도 거의 몰라서 제가 그냥 같이. 오, 진짜? 에이, 장난하고. 하지 마요. 아, 거짓말이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버전 2 이런 거 아니요?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원곡입니다. 어, 진짜? 노 버전. 2014년. 노 버전. 버전은 뭐예요? 노 버전이란 단어가 있나요? 노 버전은 뭐예요? 역시 영어 박사는 달라. 엄청 빠른 거. 아니 레파트. 근데 나 엘리랑 친해가지고 나 걔 레파트 되게 많이 돌려 들어가지고. 진짜? 어. 어느 정도로 친해 엘리 씨랑? 동갑내기요 동갑내기. 그래서. 그럼 완전 친친이네. 자주 술 마시고. 네. 진짜요? 예, 만약에 리파트가 나오면 딘딘이 완전 에이스로 오늘. 저게 급부상합니다. 저 근데 진짜 말할까 말까 했는데 엑스 씨 이어폰 빼야 될 거 아닐까요 좀? 아 이게 컨셉 때문에 지금 귀를 막고 계시고 스프레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계속 스위트 홈의 순간기. 예, 그래서 거기 딱 컨셉. 아니 근데 이때 들을 때는 빼야 될 거야. 아 이거 들을 때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훨씬 낫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야.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아는 노래 나왔으니까 무조건 한번 맞춰보자고요. EXID는 위아래, 동엽 씨는 위하여. 진짜.
어딜까요? 아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얘 랩을 왜 이렇게 했냐? 노래 있는 파트 맞지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브릿지 파트 쪽 랩이구나. 나 이거 못 들었어. 아니 혹시나 때문에. 아 진짜. 랩파트 안 들었지. 브릿지 파트 쪽을 안 들었어. 야, 너무 뻔하다. 랩파트리 너무 뻔하다. 이럴 줄 알았지만. 자,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오붐 오맨스. 오 여기야. 뭐라고? 여기야. 내 파트를 공개하지. 잘한다. 잘한다. 뒤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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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선택이 필요해. 선택하지 마. 선택하지만은 왜 나와요? 선택이. 필요해 너무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해 필요해. 센척 하지 마. 센척이 아니고. 센척 아니야. 센척 아니야. 나래 벌써 가요. 사실은 성급한 마음으로 소개하지 마. 소개하지 마. 섬뜩하지만. 섬뜩하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섬뜩하지만. 느낌 좋아요. 나쁘지 않아. 만족하고 있어. 쯔키 다음으로 제가 제일 못 썼을 것 같아서 저 쯔키가 아니라 쯔키 예, 미안해요 미안 쯔키 미안해요 쯔키요 예, 예, 미안해요 어려워요 저 제일 신동현 씨 복습반 5분 어, 너무 조금 적었어 아 이렇게 신나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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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꼴찌 김동현 꼴찌 어 거의 꼴찌 김동현 5분 예 꼴 필요해 꼴 필요해 이렇게 맞아 싸울 때 하지 마 싸울 때 하지 마 본업에 그거 꼴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꼴찌는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꼴찌는 신동엽이다 싸울 때 하지 마 에이스 존 아 에이스 존 네 저도 별거 없어요 총 이 존 근데 왜 그래 키랑 오랜만에 붙어 있으니까 어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에이스 그냥 기분 좀 내지 마 한해 봤어 봐 오픈합니다 저 필요해 세 번 들었습니다 불 필요해 필요해 우리 있네 진짜 썰게 하지 마 아 썰게 하지 마 그래 저런 느낌이야 시온 기어 썰게 하지 마 썰게 하지 마 불 필요해 진짜 에이스는 나다 아니야 아니야 오픈 너랑 비슷해. 쓸데없는을 들었어요 시작할 때. 쓸데없는 말 들기. 아, 오버. 아 맞나. 썰게 하지 마.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좀비 버스의 주역들의 바스를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저 먼저 갈까요? 덱스. 아, 먼저. 자, 덱스 먼저 갑니다. 어, 무조건 먼저. 무조건 먼저. 꼴찌. 아이 뭘 자꾸 꼴찌예요. 아까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 전혀. 전혀요. 끄집어 내리시네. 전혀 없어요. 도와주는 안 되겠습니다. 오픈. 오픈. 나나나나 홍련아가 필요해. 홍련아. 무지하지 마. 네 무지하지 마. 홍련아가 그렇게 어, 들은 거. 예. 홍련아가 필요해. 앞부분은 완전히 더 좋고. 어. 진짜 야 강력한 지금 신도엽 씨 라이벌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스스케 오픈합니다. 자 오픈. 오, 많이 들었어요. 저 필요해를 세 번 들었고요. 예.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섭게 하지 마. 무섭게. 오 잘 들었네. 잘 들었죠 진짜. 동현이 형은 이겼다니까. 그러네. 근데 이번에 인정. 조금 부족하게 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절친이 남아 있잖아요. 자, 자 엘리의 파트의 절친. 이게 맞다. 맞는 거죠? 이게? 확고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게 맞아. 갑니다. 5분!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어,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넘겨. 갑니다. 갑니다. 아, 반대로. 아, 반대로. 못 썼어. 아, 진짜? 아, 제가 랩파트를 하나 랩파트를 제 아이. 정말 하나도 못 들었어. 아, 그랬었어요. 야, 보고 싶다. 야, 보고 싶다. 자, 일단은. 영광스러운 그 얼굴 가장 많이 맞춘 분 오늘 원샷을 누구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될 수 있어. 아, 자, 제일 많이 맞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태연. 오, 키입니다. 키가 1등, 키가 1등을 차지를 합니다. 예, 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싫다. 어우야. 저리 너무 받아. 아니, 그만 봅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부터. 글자 수. 보여주세요. 총 31글자. 어, 노멀, 노멀. 자, 이렇게 랩을 뽑아내기에 딱 좋은 거는 내용인 뜻이요. 자, 이 노래는요. 예. 플러팅만 하는 상대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
정훈이 형을 또 뭐 한번 설명. 뭐 약간 밀당 이런 거. 밀당을. 예예예. 예, 예. 프로틴 전문가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제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예, 확신을 주진 않고 그 와중에서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나 이런 액션을 플러팅이라고. 어장 관리. 앞부분 감사합니다. 내게 확신을 줘. 넌. 그렇지. 확신을 달라는 거죠?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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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팅과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광어리 불러. 광어리 불러. 뒷부분 가사입니다.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붐씨, MC, 잉글리시, 비타민씨, 스테시, 까만씨. 영어 없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자, 1등 바스, 키에 바스 오픈합니다. 맞는 것 같아. 자, 오늘의 1등. 근데 복이 아니고 네.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아, 복이 아니다. 좋아. 복이 아니다. 오, 좋아. 불? 근데 이게 분명 필요해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응? 나임?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나를 위로해라던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다른 비슷한 단어다. 근데 어쩌면 엘리가 필요해. 가사 쓰기 귀찮아서 필요해 두 번 붙였을 수도 있긴 해. 계속 필요해로 가서 귀찮아서. 약간 마디술 채우기 위해 똑같은 걸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걔가 술도 같은 걸 계속 돌려 마시기 때문에. 귀찮아서. 귀찮아서. 나쁘지 않아. 필요해가 많이 나오긴 했어, 그죠? 그런 발음이. 이렇게 가도 되잖아. 야,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필요해? 홍련아가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찬스를 잘 활용해 주시고 다드찬도 있고요, 골드찬 있습니다. 짬뽕 밥입니다. 아,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치킨은 짬뽕밥 먹고 싶어요. 좋아해? 너무 좋아요. 중식 좋아해서 먹고 싶어요. 스키가 말할 때 눈썹이 V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진심을 싫어주겠다. 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저 짬뽕 먹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다드찬 가야죠. 뭐. 다드찬 가자, 가자. 렛츠고. 다드찬.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나 들으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오빠. 제발요, 제발. 아니면은 이렇게 또 자신만만하니까 사실 골드찬이 딘딘일 확률이 높거든. 아, 그래, 맞아. 아니, 자신 있으면 골드찬으로 가고. 혼자 들을래? 너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영웅되는 거. 영웅되는 거. 딘딘 씨 오늘 주인공으로 왔잖아요. 그래, 너 혼자 딱 원샷 받고 너한테만 다. 그래, 딱 주목받고. 마무리까지. 어?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어떻게 가? 골드찬가? 골드찬! 골드찬이 나 혼자 듣는 거야? 진짜?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샷을 제공합니다. 꼴등. 자, 꼴등! 원샷! 뭐 이거 뭐 100% 보여주세요! 많아. 자, 가장 이거. 멋있는 표정! 딘딘? 감정이 빠졌다.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아, 지열봐라. 딘딘아 진짜 끝내줘, 끝내버려. 딘딘이 듣게 됩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골드찬! 으쨔! 들어줘. 아이 진짜. 요새 아예 이쪽으로 갔구나 형. 됐다. 아, 됐다. 왜? 벌써 놓친 것 같은데. 오케이. 홍련아 있죠? 홍련아 있다! 거봐요! 있다니까! 거봐요! 있다니까! 홍련아가! 던! 키어넷! 던! 끝! 다 들었어! 자, 그럼 딘딘에게 먼저 우선권! 이거 하면 너 영웅이야! 제발! 자, 오픈합니다! 앞에 쓴 거는 맞아요? 쓸데없는 말, 이거 맞아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이거 키씨 아주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네. 칭찬받았어요. 잘했어요. 필요해, 그리고 엘리가 귀찮아서 필요해 한 번 더 돌렸어요. 한 번 더 돌렸다고요? 네, 한 번 더 돌렸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장난 아닌 진심. 장난 아닌 진심. 오, 멋있다. 진심. 야, 아홉 글자야. 내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난 선택이 필요해가 있었어요. 맞아, 선택이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있잖아, 나 선택이 필요해 썼었는데. 난 선택이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하지 마. 자, 지금
글자 수는 꽉 채웠어요. 이렇게 많이 들은 꼴드천 꼴찌가 들은 것 중에 거의 1등이에요. 아니 근데 맨 뒤에 센 척하지만 요거 그 꼴드천 할 때 들은 사람 센 척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왜냐면 제 발음 자체가 저는 썬텐 저는 그렇지. 싸울 때 싸울 때 그러니까 때. 약간 때 이런 발음이 나지 척 들리는 발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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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척이 아니고 시옷 기억 그래 뭔 발음이었는데 어, 그래 나도 기억으로 들렸어 센 척이 좀 근데 보니까 봐봐 센 척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이렇게 가 야 어. 그래서 해 나 기억났어 나 엘리 친구야 어. 나 이제 기억났어 이제 기억났어 어 이제 기억났어 일단은 그러면 정답 존으로 딘딘을 보냅니다. 자, 딘딘 정답 전으로 출발합니다. 뒤에 하지마가 뭘까? 센 척 하지마. 센 척 하지마가... 근데 하지마를 듣긴 했는데. 하지마는 있어. 어, 의견 없어 걸리면 의견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스존? 자, 지금 에이스존에... 아,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냥 소소한 의견 하나 있는데. 뭔데, 뭔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복잡하게만 얘기해. 전기 쓰지 말고 그냥 얘기해. 전기 쓰지 말래. 멤버인데 전기값이 아까워? 안 나오는 나라에서. PD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띄워주세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자. 말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예, 예, 그 정도 아니라고. 예. 아니, 그냥 이게 약간 프리템포 느낌으로 난 선택이 필요해서 끝나고 이제 해가 넘어가가지고 매섭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무섭게? 무섭게나 혹은 뭐. 난 그러면... 선택이 필요 매섭게, 매섭게 하지 마. 매섭게 하지 마. 오, 전기 아끼길 잘했다. 낭비할 뻔했어요, 낭비. 지금 좋은 일 했을 전기를 낭비할 뻔했다고. 아, 근데 무섭게는 아닐 것 같은 게. 아, 무섭게는 아니다. 엘리가 약간 센 컨셉을 가져가는 사람이라 무섭게 하지 마 워딩이란 단어를 써지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야, 엘리 뒤에 눈물 적게 하지 마도 해. 자,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볼게요. 간다고요? 아, 센 척 아닌데. 센 척 아니야. 딘딘, 불러주세요.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필요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이 필요해. 센 척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오케이. 래퍼 같다. 아직도 살아있네. 자, 과연. 무슨 소리야? 아직 살아있다니. 신호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 준비됐죠? 네. 결과. 김능이 앞니로 찍어. 발표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한 그릇씩 먹어요. 진짜로? 뭐죠? 됐다. 결과. 오픈. 됐다. 보여주세요. 됐다. 됐다 아유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 들으면 할 수 있어 우리 아 또 여러분께는 여섯 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오픈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떴습니다 그림판 잘 됐다 이번에 그림판 잘 됐어 어울려 잠시 후에 한 작품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도레미들이 원하는 두 글자와 오케이. 힌트를 볼 두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저에게 등을 댑니다. 그럼 저는 죽는 거예요? 아, 등에 글씨 써주기. 제가 붓으로. 네? 한 글자씩. 죄송한 말씀이 제가 8살 때부터 서예를 배웠었어요. 아, 2년간 서예학원 다녔어요. 안 한 게 없네, 안 한 게 없어. 잘 쓰시는구나. 일단 동현이가 가서 테스트를 한번. 뭘로 알 수가 없긴 한데. 아유, 무슨 소리. 그러니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맞춰? 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귀신인 줄 알고서. 아이, 시작합니다. 이제 봤어. 오. 느낌이 와? 아, 이 정도로 한다고? 뭐예요? 나. 정답. 오! 붓인데 거의 엄청 빡빡하죠? 나무까지 눌러가지고 빡빡해. 하니까. 아, 그럼. 아, 눌러서. 한번 어떻게 감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쓰셨어요? 감각을 잃었네. 야, 감각이 조금은 예, 좀비화가 되고 있다. 약간 변하네. 그거 안 되니까. 뭐 하는 그냥 기세로 가네, 개인기로. 하는 분이야. 붐석봉, 아 한석봉. 자 이렇게. 아 정확하게 이름이 뭐야 지금? 뭘로 할 건데? 쓰지 말자. 자 별로야. 저 별로다. 70 아니면 이 형이 매섭게를 계속 못 버리니까 확실하게. 필요해의 해와 센 척의 센은 어떨지 아 초성으로? 아니면 아예 한 글자를 보든가
시원하게. 또. 역시 나래 또 한 글자 나옵니다. 또 필요해 뒤에 한 글자 보면은 뭔지 딱 풀리긴 하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맞아. 두 글자가 있는데. 아니 한 글자보다는 한 소품하면 두 글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나한테 받았지. 받았지 형. 어? 두 명한테 뭐 받았지. 그게 아니고선. 아니 나한테 나를 하는 게 너무 쉬워 진짜. 아니, 옛날 그건... 소가도 그걸 또 애들한테 이상한 거 보여주면 근데 등에다가 바보 쓰고 있잖아 달. 어 다 알아요. 아니 이게 등 감각이 좋은 분들이 있다니까요. 등 감각이요? 그러면은 동현이를 한번 믿고 해랑 쌤을 두 글자를. 어. 아 그럼 잠깐만. 아니, 그럼 누가 나가요? 한 명 더 나가야 되잖아. 두 명이 나와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동현이 형을 믿긴 믿되 동현이 형을 보내면 안 돼. 야, 진짜 그림 이상해지는 거 같아. 키하고 키. 딘딘. 그럴까봐요. 오케이. 아, 저 말고 번호로. 26, 27. 26, 27. 오케이. 우리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디 갔어, 분명? 사라졌어. 아니요, 저 나름 뭐 준비된 게 있어서. 시험 그리나 봐. 아니 이거 쓰는 건 5초인데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걸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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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뻔해요. 이렇게요. 아유, 저 다시 세게 눌러야죠. 아니, 저기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잖아요. 저기 좀 약해. 근데 오기는 오기. 잘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거 할게. 들어와. 다른 거 할게. 들어와. 다른 거 할게요. 예.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꾹 누를게. 아니야, 꾹 누를게요. 안사. 꾹 누를게. 안사. 뒤로 갈게. 뒤로 해. 급적하여. 뒤로 해주세요. 아니 그 오케이 그 이 정도는 어때? 누르기를. 이건 되지. 좋아. 아주 이건 좋아. 되잖아. 아주 좋아. 어 이렇게. 예. 크게 써줘. 어, 크게. 어, 막 중간에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 제가 첫 키가 먼저죠. 여기가 26, 27. 자 갑니다. 어 뭐 있다 또. 아 또 장난치네 또. 볼륨 좀 올려주세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아 뭐 언제? 어. 온다. 와 뭐 있어? 와 시작해. 야. 앞에서 보자니. 오 잘해. 아 이래서 하고 싶어하셨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 그러는 거야? 아 준비한 거 못 보여줄까 봐. 맨날. 아. 왔다. 오. 아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 그걸 왜 하냐고? 간다. 간다. 집중. 언제?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눈물 날 것 같아. 네. 이렇게 쓰는 걸 얘기를 안 했네. 자,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들어.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모르게 서해를 해봐가지고. 저는 에. 맞아. 에? 에. 에 맞아. 에. 해 아니요? 에 에. 저게 진짜 확신의 이응인 게 본인도 저 글자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등 위에 쓰기 전에 이응만 한 열 번을. 간다. 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건 아, 분명 이응이다. 아. 사실 제가 느낀 거는 수였어요. 수. 아. 아니야, 너 수 아니? 에. 나 뭐로 봤는데? 난 시로 봤네. 시, 시. 시, 시. 그러니까 회기 네 번이었어. 아니, 무슨 말하는 거야, 좀. 시하지마가 뭐예요? 시, 시, 시. 시, 그러니까 시하지마가 이상하잖아. 아니, 엄마. 아니, 그거 아니고. 저는 저 제가 봤을 때는 서였어요. 그래. 어? 맞아. 약간 서 느낌이야. 에서인데. 아, 서. 그러니까 어이. 필요해서. 필요해서? 자, 들어봐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2차 시도. 2차 시도. 이거 잡으면 영웅이에요. 듣자, 아, 쓰자, 오케이. 먹자. 으쌰. 이거 잡으면 바로 먹고 와야 돼. 어려워. Hey. 와. Hey.
소개하지 마. 애쓰게 하지 마. 아니야, 필요해. 소개하지 마라고 했는데. 쓰 절대 안 쓰. 쓰는 아니야. 쓰. 그러니까 회기 네 번이었어. 맞아. 그다음에 기억이 몇 번? 소개. 뭐 했어요? 난 선택에 필요해. 쓰게 하지 마. 아, 쓰게 아니라니까. 저. 탱고 뭐 새로운 거 들었어요? 여기 그냥 약간 애매한데 난 부분 있잖아요. 세 번째 줄 거기가 날로 듣긴 했는데. 날. 날. 날 선. 날. 날 선택. 소개하지 마. 아닌데. 아, 나를 필요해. 나를 뭐뭐에 소개하지 마? 뭐뭐에 소개하지 마? 소개를 하지 마.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와! 말라고. 필요도 기로. 기로에. 기로에. 친구 맞네. 아니 지금 탱고가 날 하나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맞아. 야 진짜. 친구 맞는 거 진짜야. 진짜야. 그래.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꿀 거 없죠. 갑니다. 고. 오케이 오케이. 스키 갑니다. 스키 정답 정답. 불러줄게. 출발. 멀리 왔어 멀리. 고.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쓸데없는 말은 불필요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불러 주세요. 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해 필요해. 전화 안 치지 마. 선택이 필요해. 속게 하지 마. 박자가 딱 맞아. 자 과연 결과는 어떨지. 만약 이게 정답이면. 꼴찌에서 에이스로 확 올라 늘 한 해가 꿈꾸던 세상을 딘딘히 그냥 오자마자 오자마자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아 좋아요 정정 다 들었어 끝 다 들었어 장난 아닌 진심 난 선택의 필요해가 있었어 나를 선택의 기로에 소개하지 마 그거다 그거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거야 이거야 진짜 진행시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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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씨 뭐 요 정도?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누가 들어도 날이네, 날이. 아, 친구가 딱 이때쯤 잘 들어. 히야라차! 히야라차! 언니.